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핵심 요약집 426쪽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건축법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택법을 좀할 예정입니다. 426쪽 건축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건축서는 건축법상 약간 중요한 파트니까 핵심 포인트 몇 개는 꼭 알고 들어가도록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426페이지. 제일 밑에. 2번.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가로 1번.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로 1번. 거 보면,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표 아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건축물과 담장은 할때 그때 건자 앞에다가 지상의 이렇게 땅 위죠. 지상의 이렇게 하나 써주시고 그래 지상의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그 건축물 담장이 땅속에 묻혀 있다 그러면 지하 부분은 지표 아래 부분은 그 건축선과 담장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도 된다.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서 알아둘 것은 도로면을 기준으로 해서 지상 4.5m 도로면입니다. 지표면 아니고. 도로면을 기준해서 지상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은 출입문 창문, 이런 출입문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꼭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박스 소들어서 건축선 이 소요 넓이가 4m인데요. 건축상 소요 넓이 이상인 4m 이상인 도로하고 대지가 잡하고 있다. 그때 대지 안에 건축물을 도로 쪽으로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인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그 자체가 되죠. 그런데 박스 안에 소요 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하고 대지가 양쪽에 잡하고 있다. 양쪽에 잡하고 있을 때는 양쪽 대지 소재에 공평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대지 안쪽으로 소요 넓이의 2분에 해당하는 그 거리만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라는 거. 이때 건축선이 대지 안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설정되어졌다 그러면 건축선과 그 도로에 있는 대지 부분은 건축 면적,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제한다. 그리고 두 번째, 소요 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의 한쪽은 경사지 하천 선로부지 이런 게 있고 한쪽은 대지가 있다. 이랬을 때는 소요 넓이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 경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대지 안쪽으로 소요 넓이의 상단은 수평 거리만큼 대지 안쪽으로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는 것. 그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 있는 그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취하죠. 그리고 도시락 안에서 한정해서만 시가지 건축물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 그 지자체 장이 시장에서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서는 대지 안에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별도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데 그때 최대 후퇴할 수 있는 거는 4m까지만. 이때 대지 안에 이렇게 별도로 건축선이 지정 고지됐다면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이런 것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427페이지. 제10절. 일조등 확보량 건축물을 높이지 않, 일조권 보장을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조, 해일이죠. 비출조죠. 해가 각각의 집에 비추도록 해서 일조권을 누리도록 보호해주자.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인데, 여기에서 1번하고 2번 받으시고 3번의 가로 2번과 3번, 4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용 주거지하고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선을 기준해서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다 그러면 1.5m 이상 뛰고, 초과하면, 9m 초과하면 높이에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떼라, 이렇게 있죠. 이것은 읽어두시고, 거기서 포인트는 전용 주거지하고 일반 주거지 나왔다 그러면 무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을 기준해서 이렇게 높이를 제한받는가? 정남 방향이 아니고 정북 방향이다, 이걸 봐두시고. 2번 특칙. 그러나 특정한 장수교구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이 아니고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 기준에서 이런 일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죠. 어떤 장소냐? 새롭게 개발해서 건물이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지구, 단지, 구역일 때. 그리고 정북 방향 쪽에 접하고 있는 대지 소재하고 일조권을 합의했다, 이겁니다. 그때도 정남 방향의 인접대 경선을 기준해서 일조권을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북 방향 쪽에 잡아오고 있는 그 대지가 건축이 금지되고 있는 공지다. 뭐 공원, 하천, 광장 이런 것들이다. 그때도 정남 방향의 인접대 경선을 기준해서 일조권을 정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 공동택인 아파트를 하나의 주택단지인 아파트단지 조성해서 그따 여러 동을 건축에 들어가죠. 그때 동과 동과의 거리를 유지해서 일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높이 제한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 바로 자, 그 가로에 보면 1년 중 낮 시간이 가장 짧은 날이 동지죠. 동진 날을 기준해서 모든 그 아파트 단지가 지금 1000세대가 들어왔는데 1동, 2동, 3동 해서 쭉 들어가는데 10동이 들어간다 합시다. 그때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해서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2시간 이상 햇빛이 이렇게 계속 비치도록 거리가 유지됐다면 일조권은 통과된다는 거. 2시간 동진 날 계속 모든 세대 그렇게. 그 다음에 3번 중요하죠. 이 공동택인 아파트 뭐 이런 걸 건축할 때 그 땅이 어떤 용도 지역이라면 일조동 확보를 위한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느냐.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 중요해요.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엄청 많이 인정되죠. 중심은 90% 이하. 그 다음에 일반은 80% 이하. 그래서 그 지역의 땅은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서 공동택을 건축할 때는 채광 등 확보량 건축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꼭 받으셔야 돼요. 4번 동시효과입니다. 28 건축물 2층 높이가 2층 이하로서 조례로 정하는 그 8m인 건축물로 건축한다. 그때는 1조동 확보량 건축 높이 제한을 전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도로 둘러싸인 일단 지역을 가로구라고 그랬죠. 이 가로구역 안에서 높이 제한을 보겠는데요. 1번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 높이를 정해서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재라 라고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죠. 이때 같은 가로구라도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 특히 서울특별시장하고 6대 광역시장만 자기 도시역 관리를 위하여 조례가 중요해요.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다. 누구에게만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서 주고 있는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수에게는 그런 권한 없다. 라는 것 알아주시고,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429페이지. 공개공지 등이 나와 있죠.
이 공격공지 등은 꼭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공격공지 등의 확보 하고 대제안을 적용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출제를 하기도 하고 따로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시험에 합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개공지는 우리 시민들의 개방된 쉼터죠. 쉼터. 쉼터를 설치해서 제공해라 의무를 가고 있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건축주에게 공용지 공용화는 확보물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이 있죠. 대상은 지금. 규모가 큰 것들이에요. 바닥면적의 5,000제곱미터 이상의 수치 좀 받으시고 바닥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큰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람들, 건축주에게 공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뭐 판매시설, 다만 그 농산물 유통선은 설치 후 배제합니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종교시설, 업무시설, 뭐 숙박시설, 큰 호텔 같은 거, 운수시설, 터미널 같은 거 이런 거. 자, 그래. 그리고 유락선은 절대 아니에요. 숙박시설 이런 것들. 자, 그 좀 받으시고 그다음에 확보. 대상 용도죠. 이게 가장 철저한 암기가 필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확보 대상적은 이거 외우지 못하면 꽝이라고 했죠. 일반 주거절대 일주, 준주거절대 준주, 그 다음에 준주거절대 준주, 그 다음에 준공업대 준공, 모든 상업적. 이건 하나의 단어처럼 외워버려야 되죠.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네 가지가 있죠.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여기는 확보 대상지역이다. 꼭 아시고. 확보 대상지역에 이런 것들을 건축할 때에 공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면적, 확보 면적. 확보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내. 건축 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 그래, 거기에다가 우리 시민들이 쉼터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으로서 적용을 해서 내놓을 수도 있고요. 그때 적용 면적도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정해주고, 현장 그 공사하다가 매장 문화재가 발견, 그 발굴되어서 그것다 복태해서 다시 그 현장에다 그걸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이라고 하죠. 그것도 공개 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는가. 그리고 공개 공지 나와서 이 문화 행사 판촉 행사를 연중 60일은 봐준다는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쉼터로서 이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한 가운데 60일에 보면서는 그걸 할 수 있다는가. 그 다음에 이 공공지를 설치 제공한 건축주에게는 인센티브 주죠. 그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할 때에 좀 크게 건축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을 만들 때는 국회에서 이런 공공지 설치를 제공한 건축주가 있다 이렇게 대제할 때 공공지를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쉼터로 내놨다 그러면 그 건축주에게는 바로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제한한 바에 따라 완화해 줄 수 있다 해서 대통령령이 시행령에 따라 유효를 하게 됩니다. 시행령. 시행령을 만들 때에는 이 건폐율은 폐지하고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1.2배까지 완화를 해 주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1.2배 이거 아셔야 돼. 왜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1.2배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2배를 꼭 암기하시고요. 넘어가셔서 자 대제안의 적용 문제가 나와 있죠. 이 대제안의 적용은 좀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
이 대지 면적이 이렇게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 수치를 가볍게 받으셔. 대지가 있는데 200제곱미터 이상인 그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대지 안에 적용을 좀 해라. 이렇게. 옥상에 있다 한 것도 대지 안에 적용률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대지가 바로 어느 지역에 있을 때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냐. 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입니다. 그래, 이 도시공간 속에서 보다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자, 유도하고자 대지 안에 적용률을 두고 있는데, 이 적용 규정은 주거적 상업적에서 강하게 적용하고자 두고 있다 이렇게 하셔. 그래 설령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대지 안에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적용 면제 대상도 있다. 이게 중요하죠. 적용 면제 대상. 그래 그 땅이 녹지역이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자연보전이다. 그러면 적용 면제 됩니다. 아시죠? 여기는 풀밭이 풀밭. 그러니까 적용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가스건축물도 할 필요 없고 축사도 할 필요 없고 염분이 함유된 그 대지도 할 필요 없죠. 해봐야 의미 없죠. 그리고 공장. 이 공장을 공업지역에다 주로 세울 건데 공장도 세 가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산업단지 안에 공장, 그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연면적에 뭐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수치는. 공장 면적 이렇게 시험 공부할 때는 가볍게만 받으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요.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센터, 물류시설, 이것도 면제됩니다만은, 근데 이게 의도로 들어가게 되면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을 해야 되냐. 주거적으로 들어온다, 이게. 주거적인데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면제를 안 시키고 적용을 꼭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제일 밑에 3번 하나 봐두세요. 대지의 분할 제한. 이렇게 건축물 있는 대지. 이걸 분할할 때는 일정한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걸 대지 분할 제한하죠. 이때 면적에 제한을 받는 경우 있죠. 면적. 야, 너무 적게 쪼개지 마. 이렇게. 이 대지가 주거적이다. 그러면 60.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면 똑같이 150, 150. 녹지역이면 200. 네 가지가 아니면 60. 기타지역 합시다. 자, 이거 수치 아주 중요하죠. 이걸 대지 분할 제한이라 하죠. 이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못 한다. 주상공 녹지에서 요, 1호, 1호, 20, 요. 이렇게. 뒤에는 공제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똑같아. 이 수치 남겨하시고,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432페이지에서 알아둘까? 432페이지에서 보시면은, 2번을 좀 받으셔. 피난 안전구역. 그래, 이 건축물이 초고층 건축물이다. 그러면, 지상층부터 몇 개층 이내에 있다가 몇 개 수형 만들었냐 이 수치 암기해야 돼요. 30개층마다 30 수치 암기하고 몇 개 수냐 1개수 이 두 가지를 꼭 암기하십시오. 초고층 건축물 30개층마다 1개 수상 설치해라. 근데 준 초고층 건축물 준 초고층 건축물은 뜻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이죠. 아닌 거니까 고층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을 말하죠.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것이죠. 그래서 준 초고층은
30층 이상 50층 미만이고, 그 다음에 120m 이상 200m 미만인 것을 말해요. 이런 준 초고층 건축물은 핀 안전구역을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5개 층에 따라 1개 사상을 설치하면 끝이라는 것.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 통과. 433페이지 건축물 대장이 나오는데요. 건축물 대장은 누가 소관청이냐? 아까 우리가 전주에 공부했죠. 이 관할 건축물 있는 소지 관할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라고. 자, 그네들은 박스 안에 있는 그런 네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이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 대장에 그 건축물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됩니다. 사용 승인서를 내렸다. 그리고 건축화 대상 건축물 내의 건축공사를 끝내놓은 기지를 요청했다. 다음에 통과. 특히 2번은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죠. 2번. 이 건축물 대장 기지 등 변경 시 등기 촉탁 가능 사유 해서 이 특광이 아니라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 자, 여기서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을 의미합니다. 이 자들은 건축물 대장 소관청으로서 건축물 대장의 기지 등이 변경되면 지네들이 변경 기지 하겠죠. 그리고 변경 기지에 따르면 등기소에 있는 건물 등기상 전무증명서에 표지부가 일치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반드시 등기를 해달라고 촉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촉탁을 꼭 해야 되냐, 의무적으로. 1번, 지번 변경, 구역 행정구역 명칭 변경. 2번, 사용 승인 내용 중 면적, 용도, 구조, 층수 변경, 건축물 해체, 건축 멸실 신고. 이럴 때는 꼭 촉탁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촉탁을 해야 됩니다. 신청해라.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규로 건축물을 건축해서 건축 공사 마치고 사용 승인을 받아왔다. 신규. 그때 건축물 대장을 이 소관청에서 새롭게 적어서 기재하죠. 그리고 소유권,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보호 등기를 등기소에서 신청해서 하게 되는데, 이런 소유권 보호 등기라고 하는 것은 신규권으로서 그때는 건축주가 알아서 하지 바로 허가권자가 등기 촉탁해 나가는 등기 촉탁 사유는 아니라는 것. 그 내용이 밑에 박스 속에 있죠.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는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34페이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나오죠. 자,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여기에서 알아둘 것은 1번,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만 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만 있다. 그러면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분쟁위원회, 약자로 분쟁이라고 합시다.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조정과 재정을 해주게 되는데, 그 소관상 어떤 건에 대한 것만 조정과 재정을 해주는가, 이 위원회의 소관상. 6가지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6가지. 6가지는 포인트 4번째, 5번째, 6번째 잡아요. 건축 관계자, 그 다음에 관계 전문 기술자, 인근주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거 그 말이
들어있지 않으면 바로 이 위원회의 소관사항입니다.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이네들이 얽히고 섞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 허가권자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건축 관계자는 또 5명이 대표하고 있죠. 우리가 다 했습니다.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감리자. 얘네들끼리 분쟁이 발생했었지만 여기서 조정과 제정을 해준다.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36페이지 특별 건축이 나와있죠. 자, 이 특별 건축구역에서 그 알아볼 것은 특별 건축구역은 누가 지정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냐. 2번 나와있죠.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사만 할 수 있습니다. 2번의 다섯째 줄. 이 특별 건축을 딱 지정했다. 그러면 그 장소는 국토교통법상 용도지,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이 있는 걸 보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 봐주시고요. 그리고 3번. 이 특별 건축구역 지정 신청 기간 예후자는 사업구역에 관한 시도사에게 특별 건축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때 제안을 하려고 할 때는 바로 서면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하고 있죠.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4에 해당하는 해당 토지 소자와 국고지 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오면 된다. 동의서 내가지고 제안을 하게 되면 바로 며칠이면 바로 결정이 떨어지냐. 원칙 45일. 다만 그 시도사는 이 특별건축 지정여부를 결정한부터 15일 내에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제안했던 건에 대해서 결정은 45일 내에 그리고 통보는 결정한 날부터 14일 내에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의 1번 이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죠. 택지발 사업구역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그 정도. 그리고 그 밑에 박스 소개를 보면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지역이 있다. 그러면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지역이라든가 그 사업구역은 국장이, 지자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라든가 지역의 사업구역은 시도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좀 짝치기해서 봐주시고, 특히 그 밑에 선 국토교통부장 시도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가 국방부 장관 사전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고도 특별 건축구역이다라고 지정을 할 수 있다. 있는데 미리 그쪽 총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 미리 협의해라. 이거. 그 다음에 가로 2번 중요하죠. 국토교통부장 시도사라도 다른 법에 따라 이거 함부로 건축물 함부로 건축 못합니다로 막아놓고 있는 보전산지, 자연공원, 접도구역, 개발 제한구역은 특별 건축을 지정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은 꼭 읽어두세요. 이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해놨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규정, 주차장법에 따른 보호설치장 설치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설치규정에 대해서는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 건축구역 내 전부 일부의 건축물을 통합 적용할 수 있다는 것.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넘어지면 438페이지 건축증이 나왔죠. 이 건축증이 꼭 한 문제 나오니까 잘 봐두실까. 건축증이 꼭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증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증에서 알아둘 거. 건축증을 체결할 때는 이에 당사자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한 명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폐지하려고 할 때는 이에 당사자의 과반수의 찬성만 있어도 동의했으면 폐지가 가능하다는 거. 그것이 포인트인데요. 438페이지 1번. 1번은 건축증을 체결할 수 있는 자와 협정시에 가능성이 있어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지상권자, 건축물 지상권자,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중그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이걸 약자로 소유자 등이라 하죠. 소유자 등은 전원 합의로 밑에 줄 건축업종을 체결할 수 있다. 건축업종을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 필요하다. 자, 그런데 한 장을 넘어가서 보고 옵시다. 한 장을 넘어가서 보면은 439페이지. 439페이지 보면은 이 건축증을 이제 폐지하려고 합니다. 폐지를 시키려고 한다. 폐지를 시킬 때에는 얼마의 동의가 있으면 폐지가 가능한가? 얼마라고요? 과반수. 과반수. 자, 그걸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폐지 인가 신청에서 폐지를 할수 있죠. 439페이지 가운데 별표 있죠? 별표. 별표 보면은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증을 폐지했다 포인트. 폐지하려는 경우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협정 인가권 인가를 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되죠. 이 건축증을 체결하면 서로가 이점이 많죠. 협정 체결자 간에. 맞벽 건축도 건축에서 건축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요. 이때 맞벽 건축의 특례를 청해서 이렇게 바로 건축에다 삐져가지고 폐지하려고 한다. 그때는 20년은 지나야 됩니다. 맞벽이 두 자니까 20년 지나야 폐지인가 신청 가능하다는 것. 이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건축증이 체결된 그 물건을 승계한 자들도 바로 이 건축협정 체결에 내용을 그대로 고스란히 승계합니다, 법적으로. 4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협정이 체결된,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구역에서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 등 하려는 소유자 등은, 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 해야 되고, 그리고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증 구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 체결자인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전 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 읽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또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6번에 밑에 선을 보면 별표 2개짜리. 건축협정에 인가를 받은 협정구역,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다음의 관계법령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6가지. 대지안의 적용, 대지와 들어간 게 지하층 설치, 건폐율. 건폐율이 용적률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주차장법상 부설치장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 처리시설 설치. 이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죠. 자, 그다음에 결합건축을 보겠는데 이 결합건축도 꼭 시험에 나옵니다. 결합건축은
두 돼지, 때로는 세 돼지에 용종률을 결합하는 것이죠, 용종. 그건 필요해요, 용종률. 자, 이때 결합건축은 용종률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거 봐두세요. 넘어가 보시고, 440페이지, 2번.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결합건축 대상자가 있어요. 나름대로 좀 결합건축할 때 시너지 효과, 좀 상승 효과가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장소. 그래, 상업적 역세권 개발 구역, 건축정 구역, 특별건축 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도시 재생화, 재생 활성화죠. 그 다음에 건축자산 지능 구역,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구역 있죠. 여기에서만 결합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모셔서 6번, 5번하고 6번을 잘 봐두셔야 돼요. 5번, 6번, 7번. 이 결합건축했다. 저 A 돼지하고 내가 돼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쪽 돼지도 용종률 1000%, 나도 1000. 근데 내 땅이 더 요제가지고 수익성이 높다. 그래서 공실이 크였고 또 층수 증축에서 올리면 계속 수요가 따라줄 것 같다. 그러면 저기 아까 내가 비고 저 A라는 친구 거 너 용종률 다 1000 써먹지 말고 나한테 좀 빌려주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돈 주고 팔고 사고 할 수도 있지만 공채로 할 수도 있고 뭐 알아서 할 일이겠습니다. 이렇게 용종률을 넘겨받아가지고 그쪽에 700만 써먹고 300 나한테 주었다. 그래서 내가 1000 써먹고도 1000% 다 써먹고도 300 더 그쪽에서 넘겨받아서 했다. 그런데 서로 둘이 삐져가지고 틀어졌다. 끝내자 이렇게 할 때게 아까 300% 넘겨받아서 올렸던 증축분 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법에서는 바로 이거 함부로 그 끝내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한번 결합건축이 있다면 그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30년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30년. 그 5번이 그거죠. 결합건축 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최소가 30년이다. 이거. 자, 그다음에 이 결합건축을 폐지하고 싶어 이제. 폐지하더라도 얼마의 찬성이 있어야 되냐? 이것은 두 개 돼지 아니면 세 개 돼지 가지고 결합이 있거든. 그래서 전원이 있어야 돼, 전원. 가반수가 아닙니다. 아까 건축증은 폐지할 때 가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전원. 동의 받아서 허가권역에 폐지 신고서 내라. 이렇게. 7번. 건축협정하고 똑같이 이것도 결합건축 협정이 공고된 후 결합건축 협정구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협정 체결자인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전 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똑같죠? 자, 443페이지 보시면 건폐가 용률이 나옵니다. 이 건폐과 용종률은 꼭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 건폐율과 용종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뭐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체크하면 건폐율 뜻, 건폐율과 용률 뜻 정확하게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만약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 있다면 그때는 대지 면적에 대한 두 개 이상이 있으면 건축 면적, 건축 면적 합의 이걸 건축 면적 합계의 비율이라 합니다. 그리고 용종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죠. 근데 이때 용종률 산정 시 연면적,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에는 네 가지 부분의 면적이 있다면 제외를 시켜준다고 그랬죠. 지하층, 지상 부속용도의 주차장, 비난정구역, 대피공간 꼭 아셔. 지주 피피는 제한다 했죠. 그리고 이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해 나갈 때에는 용도별 건폐율 최단도를 적용해서 그 집을 지는데 그런 최단도는 무슨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적용되냐? 국토계법. 근데 국토계법상 그 기준을
건축법이라는 특별을 통해서 때론 강화 적용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냐 없냐? 있다. 있다. 있기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면 그걸 따라가면 된다고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18절부터는 좀 쉬었다 하도록 하죠.